지진에 놀란 사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. 건물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금세 잔해들이 쏟아져 내리고 골목 안은 먼지로 뒤덮입니다. 무너지는 담벼락을 피해 한 남성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사이 콘크리트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집니다.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은 혼비백산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.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지난 8일 밤 11시 11분. 진앙은 유적 관광지인 마라케시 남서쪽 약 71km 지점입니다. 120년 만에 발생한 이 지역 최대 지진에 사망자는 현지 시간 15일 현재 3,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피해가 집중된 아틀라스 산맥 고지대에서는 대부분의 도로들이 끊겨 구급차와 구조 장비의 접근조차 여의치 않습니다.